본 기자는 민주노총 우리 건설산업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존권 투쟁이 맞지요? 예, 생존권 투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코로나 전국을 맞아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투쟁가요를 틀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소음과는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 비말이라든지 인간 대 인간의 전염 감염 이걸 갖다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민주노총 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조합원님께서 이 현장에 왜 나와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 우리 그 뭐 현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불법 고용. 네, 조금 가까이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노동자들이 그 지금 일자리가 없는 시점에서 그 중흥건설에서는 불법 고용으로 인한 우리 민주노총 그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그 불법으로 그 유정직을 써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 불법 고용이라는 건 외국인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여기는 그 중흥건설은 외국인 노동 취업법에 위반되어가지고 외국인을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그 쓰고 있으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건 따져봐야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다. 네, 외국인 고용법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켜달라는 거고요. 아, 그럼 이 중흥건설이 그 전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이미 예. 불법 고용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해당 중무관청에서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흥건설이라는 예. 것이.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장하는데 자기들은 아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 그 노동자들을 그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 기자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가 여기 와서 투쟁하는 이유는 여기 이 뭐 건설사가 이미 불법 고용, 불법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서 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써라, 우리나라 인부를 써라 이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을 써라 우선으로 예, 써라는 예.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우리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측에서는 과연 불법 고용이 있었는지는 정부의 중무기관에서 한번 예리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집단 집회나 모임을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회할 때 항상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그 조합원들 간의 거리 두기를 해서 항상 1m 이상의 그 거리를 두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합원님께서 우리 그 노동조합 지도부가 이 사측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준법 정신은 법을 지키고 법 투지리 내에서 현장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쳐나가고 1년에 우리가 500명,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것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준법을 해서 건설 현장을 운영해라.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 예, 그리고 사고를 자꾸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도급을 맡아가지고 그 돈의 액수만 중요하다. 우리는 이걸 얼마에 맡았으니까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도급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노동자들을 힘들게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개선해 달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조합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 기자가 다년간 이 건설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경상을 입는 부상사고 이런 게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치부 기자로서 산업보건안전법이 생겼는데요.
이 우리 상법법에 보면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생명과 신체에 안전한 그러한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라라는 분명한 입법 취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산업재해는 계속 늘고 있고 우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의주시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단순한 어떤 뭐 일감 뺏기, 어떤 땡깡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단순하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절절한 호소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누가 과연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뭐 준법을 하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관청에서도 각별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투쟁이 언제까지 계속하실 겁니까? 그건 저 지도부에서 그 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요. 그 중흥건설이 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그 이 현장을 그 개선해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할 겁니다. 그 지도부라는 게 어느 분입니까? 민주노총 지도부죠.